최대한, 물론 뭐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제가 할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어서, 가치 판단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일단은 이 북미 협상에 관해서 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뭐 북한 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향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실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한 교수님하고 이호령 박사님, 송태현 박사님께서 사실 뭐이 발표를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 토론자로 오셔서 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좋은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이제 회담이 열리면서 사실 이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이제 깜짝 회동을 하고 수주 내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도 수차례 있었고, 뭐 이러한 과정 등을 겪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뭐 단어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이제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으로 가는 출국길에 이제 뭐 기자들에게 뭐 굉장한 기대에 섞인 이러한 이야기를 뭐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뭐 결과에 대해서 낙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이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무언가 물밑 교섭을 통해서 어떤 의견에 접근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가 이러한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이 협상을 앞두고 이제 미국 언론이나 일본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이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북한이 요구했던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언가 유연한 입장을 준비했다라는 뭐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협상이 이제 교착 국면에 있었는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러한 분석들이 사실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결과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이제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제 끝나게 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등이 이제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하고, 북한의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에 그런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떠한 명분으로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전혀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와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뭐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최종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논의가 이 실무 협상 대표와는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그러한 부분에서 진전이 없게 되면 그 최종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최종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교환해 나가면서 최종 상태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이야기가 안된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조차 할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제가 좀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관적인 국면을 타개할 만한 변수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변수, 그리고 이제 워싱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제 군축론적 관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스톡홀름 북미 협상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새로 이제 김명길 대사라는 사람이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고 나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명길 대사가 이제 임명이 이 대미 정책 대표로 이제 임명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은 후에 사실 이제 여러 기자들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임명된 것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명길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뭐 그 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주 베트남 대사였다라는 것밖에 모르고, 제가 뭐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떠한 일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평가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 올해 1월 이제 김혁철이 워싱턴을 가서 대미 정책 대표라는 직위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스티븐 비건 대표와 실무 협상 대표로 앉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김혁철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때 했던 얘기는 김혁철이 국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뭐 직보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다 많은 어떤 위임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뭐 협상의 결과가 훨씬 전망이 밝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 김명길 대사가 외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의 약간 이런 주관적인 해석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어떤 기대를 좀 높이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이라는 데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아마 평양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평양을 왜 원했느냐 하면, 올 2월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이제 스티븐 비건이 이제 협상팀, 약 16명의 협상팀을 데리고 평양을 들어가서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평양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으로 하여금 실제로 스티븐 비건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국과 통신이 제한되더라도 본인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의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누가 북한의 협상의 대표로 나오든지 그 사람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들어가는 것이 그 북한, 그 당시에는 이제 김혁철이었는데, 김혁철이 위에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고 오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김혁철과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뭐 김혁철은 앉아 있지만 그 뒤에서 이 회담 자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한다는 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미국 쪽에서는 뭐 부담도 없었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언제 어디라도 이제 미국을 가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이제 북한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뭐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왜 북한은 이번에 스웨덴에서 이제 미국을 만났을까라고 본다면, 북한은 이미 실무 협상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성명을 준비를 했고, 그 성명을 외신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평양에서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신의 접근이 자유로운 이제 스웨덴 같은 국가를 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때의 이제 가장 실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혁철 대표가 당시 이제 미국 측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비핵화에 관한 문제는 이제 김정은만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뤘고, 그래서 이제 사실 평양회담, 평양협상 이후에 하노이에서도 미국은 이제 약 20명의 협상대표, 막 국제법, 비핵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경제, 제재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약 20명의 협상팀이 갔는데, 뭐 북한은 여전히 한 5명 정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변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도 그에 대한 이제 협상의 준비도 안 돼 있었던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사람들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하긴 하지만 실무 협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협상단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마쳤고,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질까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지난 6월 30일에 이제 판문점 회동입니다. 근데 이제 판문점 회동이 될 때, 국내의 많은 분석 중에 하나는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이 열리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다, 뭐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의 회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약 2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물밑 접촉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는 이제 트럼프가 일본을 왔다가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 이제 일정 중 하나로 고려되던 것이 2017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기상 문제로 JSA를 못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한번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됐는데, 뭐 트럼프가 아주 즉흥적으로 이제 폼페이오와 비건에게 뭐 김정은을 한번 그럼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와 비건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북한한테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느냐. 그래서 이 둘이 고민을 하는데 CNN에서 트럼프가 트윗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뭐 김정은하고 만나면 좋겠다 그런 트윗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폼페이오와 비건이 이야기한 게 이제 많은 고민이 해결됐다, 뭐 우리가 연락이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냥 북한이 이거를 본 거는 분명할 텐데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올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미국 협상팀에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조선중앙통신을 계속 듣고 있어, 계속 보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1시쯤에 최선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이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판문점에서 김창선하고 이제 미국 국무부 직원이 만나서 이제 그런 프로토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전달할 통로조차 마련이 되지 않았으면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다룰 만한 통로는 이제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6월 이후에도 이제 북한과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 6월 30일까지는 미국 국무부에서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 전화를 했을 때 아예 이제 받지도 않았고, 6월 30일 이후에 이제 미국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긴 받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고 뭐 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촉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북미 간의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이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뭐 그러한,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판문점 회동의 결과물에 관한 것인데, 저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추측했던 것은 사실 뭐 만남을 먼저 시도한 것은 이제 트럼프고, 김정은으로서는
판문점에 가더라도 이제 특별히 얻을 것은 없지만 뭐 트럼프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 협상의 재개라는 것도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고 김정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에 실무 협상을 수주 내에 재개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석 달 이상 걸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미국 인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수주 내에 실무 협상 재개를 먼저 트럼프와 폼페이오에게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그러면은 김정은이 수주, 그러니까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직접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게 석 달이나 걸렸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 그 협상팀으로서는 상당히 이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스톡홀름을 앞두고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제재 완화보다는 이제 체제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뭐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체제 보장,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를 이제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북한이 이제 안전 보장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북한이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를 한다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텐데 북한이 뭐 6자회담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안전보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추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번에 스톡홀름 협상에 이제 뭐 잘 아는 사람들이 과거 북한이 이 안전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모든 그 과거의 협상의 텍스트를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안전보장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체제 보장, 안전 보장 문제는 북한이 이 부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을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체제 보장을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뭐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북한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체제 보장을 핵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체제 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실제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재처럼 안전 보장이라는 문제를 주장하는 단계에 그친다면 이거는 북한이 크게 협상을 진전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도 그런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됐지만 이번에 협상에 정통한 사람에 따르면 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제재 완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되었는데 그럼 북한 앞으로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등의 메시지를 보고 했을 때 북한은 실무 협상에서 어차피 큰 진전을 볼 수가 없으니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라는 지금 메시지를 이제 북한 미국 쪽에 전달하는 것 같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지금 북미 간의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스톡홀름 회담 전후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트윗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균형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이 균형점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
트럼프로서는 굳이 그거를 지금 옮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정치적 환경에 있는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뭐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균형점이 웬만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게 지금 거의 비관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북한 협상 대표의 권한 부여 문제에 관한 것인데, 뭐 이것은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협상 대표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것이 김영철이 됐던 김혁철이 됐던 김명길이 됐건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근데 이제 더 비관적인 것은 김영철에 비해 김혁철에 비해 이번 김명길은 더더욱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장에 이번에 갔는데 그 권정근이라는 사람이 김명길 대사의 옆에 앉았는데 회담을 시작하니까 그냥 녹음기를 꺼내서 김명길 앞에 이렇게 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과거에도 협상할 때 뭐 북한이 녹음을 할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번처럼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 협상 대표 말 바로 앞에 녹음기를 두는 과정은 처음 봤다. 이제 그건 뭐냐 하면, 김명길의 이번 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얼마만큼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지, 협상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뭐 거의 그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왜 무전기가 일방향으로만 되니까 들을 때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인데, 거의 그냥 듣기만 하는 모드였다, 북한 사람들은. 그럼 전혀 협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리용호나 최선희가 지금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 협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안위에 부담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최선희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야 실무 협상에 이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무언가를 협상해 보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협상 방안에 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스나 이제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 이번 스톡홀름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는 것이죠. 다만 그럼 왜 미국이 이번 스톡홀름 협상 전에 그러한 기사들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협상이 너무 비관적이 될 거라는 걸 북한에 이야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북한과의 이야기가 아예 막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부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전히 뭐 창의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미국이 이야기했던 것은 엔드스테이트에 대한 합의가 돼야지만 미국이 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제 영변만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대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인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뭐 그러한 부분에 그러한 수준의 대가만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영변의 팩이라는 것을 북한이 제공하면서 그것만을 받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엔드 스테이트란 개념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여전히 북미 간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됨으로써 이 부분이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린 뭐 이 협상 대표의 권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 실무 협상에서 이 부분이 좁혀질 가능성은 현재 이제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 이제 균형점에 지금 딱 도달해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개인의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각에서 있는 이제 군축론적 입장의 채택에 관한 것인데요. 트럼프 개인은 정말로 사실 뭐 알기가
뭐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뭐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만날 수는 있지만 어떤 합의를 위해서 만나는 거냐 아니면 판문점의 그런 깜짝 회동과 같이 그냥 쇼를 위해서 만나는 거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대선, 그 다음에 탄핵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계관, 김영철, 최정혜가 트럼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과연 북한 문제라는 것일까? 김정은이 뭐 완전히 손을 들고 나와서 뭐 거의 트럼프에게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의 합의라는 것은 지금 뭐 트럼프에게는 큰 정치적 효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 알 바그다위 그 사살하는 그 이제 비디오 같은 게 이제 공개되고 했었는데 그 정도 화면이 나오는 문제조차도 미국에서 12시간 보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종이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김정은과의 합의라는 것이 도대체 미국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2017년과 같은 접근법,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와 뭐 파이어 앤 퓨리 뭐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한반도에서 높이는 정책을 택한다면 인게이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러한 트럼프의 입장을 공격하면서 뭐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인게이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와 어떤 전선을 형성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뭐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게 트럼프가 말한 만큼 지금 소득이 있느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뭐 그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치 과정에서 이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가지고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고 이것의 이제 뉴스 밸류조차도 이제 매우 이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미국 정치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어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김정은과의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근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군축론적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스몰 딜이나 굿 이너프 딜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리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군축론적 입장은 지금 현재 이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를 북한이 할 의사가 없으니 중간 정도의 합의를 먼저 해서 여기서 중간 정도 합의라는 것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지금 동결시키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위협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서 요구하기보다는 이 동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군축론적 접근이고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뭐 밥 아이논이라든지 게이리 세이머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뭐 비핀 나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이 군축론적인 접근이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접근과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동결을 북한에게 받고 미국이 이제 뭘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동결론, 이 군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 같은 것은 전혀 지금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만약에 제재 완화를 해준다고 한다면
북한에게 소득이 생성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의 제재죠. 예를 들어 사치품 수입 금지, 그 다음에 정제유 쿼타 제한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 정제유 쿼타는 지금 미국이 그 환적을 감시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정도 하면은 뭐 그 정도는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북한이 돈을 써야 정제유를 수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결, 군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은 뭐 그 정도 사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과연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최종 상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약속이 없는 동결은 결국 북한이 현재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균형점, 이 곧 교착 상태가 해결될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 변수 같은 거, 그러니까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국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균형점 이동의 가능성은 저는 이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실무 협상을 재개할 명분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만약에 실무협상과 같은 모습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 실무협상 대표의 권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6월 30일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수준의 실무협상 재개를 먼저 제안하고 석 달 후에 실무협상, 그것도 이제 거의 의미 없는 실무협상이 재개된 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김정은의 뜻대로 안 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김정은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됐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한 쪽에서 지켜지겠느냐. 뭐 그 정도 의심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할 줄 알았겠죠. 뭐 우리나라 공무원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정을 좀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리게끔 하기 위한 공작 차원의 이런 메시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인식이 이 김정은이 실제로 원하는 바를 북한 내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까지 의심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상회담 해봤자 김정은이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가치가 이제 매우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그 실무 협상단이 트럼프 변수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분석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견을 지금 트럼프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그렇고 북한이 원하는 정상회담도, 특히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상회담, 그러니까 판문점 같은 쇼가 아닌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 매우 낮은 상태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